전남에서도 AI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의 철새 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집중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남적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큽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전남교육청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도자 산업의 산업화와 대량 생산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무안과 일본의 도자기 마을 아리타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은데요. 전남에서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집중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만 마리의 겨울 철새들이 오가는 영암호. 거대한 엔진을 단 광역 방제차가 곳곳에 방제액을 분사합니다. 차량들이 오가는 길 곳곳에는 소독용 흰 석회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최근 강진만 철새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발생한 뒤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매일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새 분변 1g 가지고 1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광역 방제기, 살수차, 드론까지 동원해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28건. 이 가운데 18건이 야생조류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야생조류 AI 항원 첫 검출일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더 빨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보다 AI 확산세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전남 철새 도래지를 찾은 겨울새는 6만 2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농장에 이르는 철새들이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매우 긴장한 상태로 지금 한 3일 정도만 다 폐사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농가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방역당국은 전남 지역 철새 도래지에 차량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등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처음 맞는 겨울인 만큼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큽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4,200여 명이던 10월 셋째 주부터 매주 1,000명 이상씩 증가해 지난주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일반 병원에도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 증상은 주로 코가 좀 막히고 목이 엄청 아파서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최근에는 목보다는 전신 증상이 좀 심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확진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9명으로 4주 연속 한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많게는 하루 4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 등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전남 지역 4차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또 예방접종 맞은 지가 예를 들면 4개월이 넘어가면서 중앙항체 값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코로나19 7차 유행이 환절기와 겹치면서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상황.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 홍보와 치료제 처방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전남적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은 수험생 확진자들을 위한 시험장을 늘리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능 고사장으로 활용되는 각 학교들은 교실 책상을 새롭게 배치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전남에서는 20명의 고3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시험 당일 확진자가 1명, 그리고 자가격리자 7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수험장 재배치를 통해 수험생 확진자들을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7개 시험지구에 일반 시험장 46곳, 별도 시험장 7곳, 병원 시험장 2곳 등 총 55곳의 시험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2023학년 수학능력시험지는 각 시험지구에 도착했으며 수능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 새벽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태원유진역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 5자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이전에는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5자 대표자 회의는 내일 오전 추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와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신안 등에 예비비에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병물 공급과 급수차 운반 지원,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대형 관정 개발 등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감음 대책 추진에 사용됩니다. 한편 올 10월 말 기준 전남 지역 강수량은 851mm로 평년 같은 기간 대비 61.5%에 그쳤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겨울철 재난대응 간담회를 열고 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 대책과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열 의자 설치와 방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7,569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 내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매 공급 비용 동결에도 국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반영된 도매 요금의 급등으로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 대비 42.3% 올랐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이번 결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전통 도자 산업이 산업화와 대량 생산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분청 사기의 본향인 무안과 일본의 도자기 마을 아리타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도전과 꿈이 시작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마을인 사가현 아리타. 17세기부터 유럽 왕실에 쓰이는 도자기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물결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전통 방식을 고집하던 아리타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와 도자기 업체가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상품 개발, 판로 개척에 자치단체 지원이 확대되고 도자기 협동조합과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리타초 미래에 つなぐ 지원 사업としまして, そういった新規の 新しい事業を始められる方に支援を行ってます。また後継者育成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加味しまして、インターンシップ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事業も一緒に行ってます。 분청사기 본향이자 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중심지인 무안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자기 협동조합이 출범한 데 이어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자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자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1억 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무안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선의 선진 도자 기술로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를 생산했던 일본 아리타,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도자기 발상지인 무안이 옛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한 도전과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다음 달 예정돼 있던 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다음 달 유럽과 미국 등 국외 연수를 추진했지만 취소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2구 참사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외 연수가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취소에 따른 예산 2억 5천만 원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12월 15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0일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은 전남체육회장은 12월 4일부터, 시군체육회장은 1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한평과 광주 등 전국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3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감만족 미식여행을 주제로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4회 해남 미남축제에 17만 명이 다녀가면서 남도의 대표 맛축제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12구 참사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대규모 축하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체험과 관람 위주로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니어 역도 선수권 등 4개 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완도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대한역도연맹이 주최하는 4개 대회는 전국 남자 주니어, 여자 주니어, 중등부, 유소년 역도 대회로 전국에서 선수와 임원 4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완도에서는 내년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의 역도 경기도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상호금융대출금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남농협은 지난 2020년 상호금융대출금 15조 원을 달성한 이래 2년 만에 20조 원을 돌파해 농업인과 서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